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도우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시장이 우리 그래도 그동안 잘 좀 선방을 했는데 네.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연말까지 조정장 이어질 거다 이런 의견들도 갑자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늘 그런 전망은 하락이 나오고 난 뒤에 항상 나오는 맞아요. 내용이라 네. 저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할 맞아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시장은 항상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우리가 횡보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횡보장이나 상승장이나 하락장에도 파동이 있는 거니까요.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제 어떤 악재적인 이슈는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그 기존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이죠. 제가 중요한 인물이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이다라고 했는데 둘이 동시적으로 이제 얘기를 꺼내 언급을 나오면서 그 언급이 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하방성을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측면을 약간 바꿔서 지속적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게 이제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좀 땡겨질 것이냐, 땡겨진다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식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서 그리고 채권 거기에 따른 채권 보유자들이 채권 매도로 이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 흐름은 우리가 이미 올해 2월달, 3월달에 한번 겪었던 겁니다. 그 국제 수익률이 1.8%대까지 올라갔었을 때 시장에 나스닥에 큰 조정이 있었고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흐름 이후에 박스권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받치고 하락이 이어지는데 또 하방 지지력이 생기고 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있었다시피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 어느 상황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갔을 때 지지력이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고 역시 저는 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은 11월달 이후에 11월달에 발표가 있고 내년에 진행이 될 거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보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과거에 2013년, 14년도 때 제가 한번 예를 들었다시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기대감으로 한번 흔들었다가 또 다시 주가는 올라가서 시장은 또 오르다가 또 한번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하락이 나오고 또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 방향성 우상향으로 가져가는 흐름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도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위쪽으로 가는 흐름 이 모든 내용은 인플레가 오고 이 인플레가 약간 조금 그 오는 흐름 자체가 조금 애매한 거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지금 모든 시장이 불확실성에서 일어나는 그 이 시장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혼돈입니다. 혼돈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예측도 원래는 하지 않고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이 내려왔을 때는 저는 역시 피할 필요 없다. 현금성이 있다라면 아주 적은 금액에 내가 현금밖에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 저가 매수를 기회를 노리고 추가 매수가 아니라 신규 매수를 노리자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었고 이 방향성의 흐름에서 주가가 내려올 수 있는 건 삼성전자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시기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 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봤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한 7만 원대, 한 6만 9천 원 정도 보입니다. 그 가격대 왔었을 때는 하방 지지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서 있었던 이 하락폭에 대한 추가적인 계단식 하락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 제가 늘 강조했던 12월 2일 가격대가 6만 9천 원대 정도 됩니다. 7만 원 바로 아래선인데 그 가격대 정도까지만 저는 열어두고 좀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단기간에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빠르게 내려온 만큼 회복성을 보일 때는 이 순환 구조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역시 계단식 하락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앞서 이 박스권 장세에서 추세적으로 내려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이 방향성을 틀고 위쪽으로 돌아 올라가면서 순환 구조.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승 흐름보다는 코로나 때하고 굉장히 그 폭은 다르지만 흐름성은 비슷한 하방성으로 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내려오고 난 뒤에 소폭으로 상승을 이어주면서 이 섹터별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올라오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내려오는 흐름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2월달, 3월달에도 겪었다시피 이 1월달, 작년 12월달에 있었던 이 큰 폭의 시세가 있었던 이 구간은 지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2차적으로 삼성전자가 7만 2천 원을 터치하고 난 이후에 올라섰던 이 흐름성으로 봤었을 때 이 구간이죠. 11월달, 12월 초째 흐름, 이 흐름성을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지켜질 거라고 판단되니까요.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이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시장성, 거시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장성, 늘 있는 패턴입니다.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 늘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자본 시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늘 있는 내용 가지고 이 시장은 하나만 팩트만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연중에 2회에서 3회 정도 혹은 1회를 깊게 내려오든 2회, 3회 정도 이상의 시장의 이벤트가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이벤트가 지금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내려가는 주가에 여기서부터는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멘탈 싸움이죠. 멘탈적인 부분인데 개인의 공포는 그 이후에 한의로 바뀌어왔던 게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포에서 내가 뭐 주가가 많이 빠져있고 내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과감히 또 여기서 뭐 공포에 떨려가지고 손절을 다 진행을 해버린다. 뭐 한 종목을 줄인다는 생각에서 그 종목의 비중을 전체적으로 매도를 가져갔을 때는 그 손실이 확정입니다. 저는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있고 하방 지지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지표로 삼성전자를 제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9천 원대 정도까지는 약간 열려있긴 합니다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 하방성을 보고 그 아래쪽에 방향성이 왔었을 때는 저는 순차적으로 분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진입 구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애초에 제가 삼성전자 7만 2천 원짜리에서의 1차적인 구간이 된다라고 했으면 그 밑에 구간이 2차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성에 분명히 하방 지지력이 있고 이 기간은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요.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이 경기 회복 신호로 이어지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많이 열려있는 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성,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친환경 쪽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그 정책에서도 역시 친환경입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 우리가 ESG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치중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 친환경적인 부분 요소, 2차 전지나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죠. 반도체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다양한 쪽의 환경적인 부분, 화학 쪽, 기초화학 쪽 역시 경기 회복 신호로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화학주부터 해서 내려오는 말, 그리고 은행권을 너무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시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텀을 두고 보는 게 좋고요. 배당 성향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역시 손보 쪽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시장 너무 과한 우려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좀 바라보고 지켜보는 투자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늘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대해서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방 지지력이 분명히 나올 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6만 9천 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가 오면 이제 분할 매수의 기회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걱정은 잠시 넣어두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녹십자고요. 네. 녹십자 33만 7천 원에 20%예요. 네, 33만 7천 원에 20%. 네,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아, 다른 SK바이오사이언스랑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녹십자는 거기에 비해서 안 올랐길래 네. 아,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네.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것 네.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지금 네. 다행히 뭐 지금 구간이라도 큰 차이는 안 나고 있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나쁘진 않은데 시장성이죠. 이것도 시장성이고 네. 그리고 녹십자가 안 올랐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그 시기적인 문제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판단돼서 녹십자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많이 올랐었어요. 과거에 작년에 많이 올랐었고요. 그 일단은 다른 종목과 시간적인 차이가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재료적인 측면이 오늘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역시 그 우리가 얀센 쪽에 관련된 국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녹십자가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녹십자는 우리는 거기하고 아직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일단 네. 그럼에도 일단 뭐 바이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역시 백신 쪽 관련된 모멘텀을 좀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꼭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독감 백신이라든지 이런 백신 쪽 관련된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기업적인 요소는 네. 불안감은 없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가 낮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다행히 뭐 주가가 그래 멀리 있는 가격대는 아니니까 뭐 얀센에 관련된 이슈를 직접적으로 타게 되면 한번 좀 시세가 나올 거거든요. 저는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조금 아래쪽으로 하방성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전략 매도라는 개념보다도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아요. 저가 매수를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수가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 절반 정도만 네. 줄여놓고 그러면 얘도 네. 저기 남북 경업 관련주라고 하는데 남북 경협과의 의료적인 지원 차원이죠. 의료적인 지원 차원에서 뭐 북한도 네, 코로나가 네. 있고 지금 의료적으로 뭐 북한은 어렵잖아요. 실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네. 뭐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보이잖아요. 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네. 그 지원을 차단해 놓은 상태니까 그리고 북한도 분명히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적인 부분이 녹십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인 과거부터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런 거는 약간 테마성의 급등성 움직임이 있는 테마주 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고요, 자본이. 그래서 녹십자는 네. 그런 쪽보다는 역시 코로나 쪽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녹십자는 기업 자체적인 문제점은 없지만 주가 하락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다시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은 현금 확보를 했다가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관점에서 뭐 비중을 일단 절반 축소하고 위쪽으로 시세가 나오더라도 좀 단발성으로 37만 원대에서 일단 매도했다가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 이 현재 매수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린 거고요. 녹십자의 네. 매력적인 가격은 그 추후에 안 내려오면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으로는. 마음은 그래요. 네. 저는. 내려왔을 때 24만 원대 아래 보시는 분들 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24만 네. 원대 아래쪽이 녹십자의 좀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내려올지 안 내려오는 건 주가는 항상 오르면 내려오는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려올 수 있으면 하고 내려온다라면 가격적인 매력으로 매수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매수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현재는 관점에서 하방으로 완전 꺾인 흐름이 아니니까 비중만 좀 줄여놓으시고 올라오면은 37만 원대 매도하게 되면은 그 손실 일부 약 손실이 나오는 비중은 다시 커버가 될 거예요. 손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네. 비중 줄이고 목표가는 37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실적은 괜찮나요? 유지하는 이 녹십자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다만 나오지만 네. 그 실적 대비 실적으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코로나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행보성 흐름이니까 그 실적에 대한 가치로 보기보다는 기대성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 고민보다는 기대치, 시장의 이슈에 대한 맞는 쪽의 흐름에서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이슈에 반등이 네. 있을 때는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포스코 ICT인데 그 비중은 50%고 매수가는 8,900원입니다. 네, 8,900원에 5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사셨나요, 시청자님? 아, 제가 그 주변에서 듣기로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좀 사업이 괜찮다, 또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네. 아, 또 뭐 이 만 원도 못 넘어가고 현재도. 뭐 적자도 많이 본다고 이런 오는데 궁금한 게 성장성도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전망이 어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성장성은 있긴 하잖아요, 멘토님. 네, 성장성에 시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뭐 성장성은 저는 잘 모르겠고 시장성, 성장성이라는 게 기대감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기대감인데 기대감을 유지하는 건 맞는데 실적으로 이제 시장성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재료적인 부분이 뿜어주니까 그 재료에 반응을 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고 포스코 자체적인 분위기에서 이슈로 또 같이 네. 편승해서 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기업은 그 만 원대가 이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반등은 기다리시되 그 대응적으로 뭐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맞고요.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이 있는 것도 맞긴 한데 그 기대감은 있어요. 전기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팩토리 쪽과 스마트 그리드 쪽에 관련된 모멘텀 그 뭐 다양한 요소들은 있지만 그런 재료가 시장의 어떤 이익 구조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기대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대치가 이미 주가 반영돼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포스코 ICT의 주가의 흐름 자체가 과거 통계적으로만 봐도 아래쪽에서 큰 틀로 본다라고 하면 가격이 쌌다가 올라오는 가격이 지금 가격이 낮은 가격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 화면 보이세요? 네네. 네, 화면 보시면은 포스코 ICT라는 네. 기업석의 기업의 특징도 중요해.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그 기업의 주가에 어떤 이슈가 있고 없을 때 변동성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차트잖아요. 통계잖아요. 그렇죠? 그 통계를 봤었을 네. 때도 과거에 한 3년, 2, 3년 주기로 바닥권을 다지면서 한번 시세를 주면 이쪽 상단이 8,000원대고요. 8,000 지금 매수가 부근이죠. 그렇죠? 구간이고 네. 하단 구간이 5,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금 넘나들고 있으면서 실적은 여기서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연간 실적으로 오를 때도 있었지만 내릴 때인데 평균치가 이 안에서 가두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졌을 때 이슈성으로 올라오고 나면 상단에서 8,900 저항을 받는 거죠. 여기서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 포스코 ICT가 현실적으로 그걸 통해서 이윤을 만들어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성장이라는 게 실적 기반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네. 부분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해서 주가가 시장성을 따라서 하방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면 이 하방은 기회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시장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시나리오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반등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 다만 평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등 시 매도 쪽으로 조금 비중을 줄이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등 여지는 추후에 시장의 하방이 좀 크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손실을 너무 크게 확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역시 주가는 내려갔다가 과거 통계대로 올라오는데 시간적인 싸움은 되겠지만 손실을 확정 짓는 순간 나는 그 기간보다 더 큰 손실을 확정 지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니까 일단 7,60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7,600원입니다. 그 가격대에서 저는 비중을 줄이고요. 단가 조절을 들어가는 전략을 가져갈 것 같아요. 7,600원대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이후에 조정을 줬을 때는 시장성이 아직 시나리오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후에 분명히 좋은 흐름을 다시 만들 거예요. 만들 거라고 보여지니까 단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비중을 확보해 두세요. 그래서 저는 7,600원대 비중을 절반 이상 많게는 70%까지 확보를 해놓는 쪽으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전략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구간은 저는 5,000원, 6,000원 아래쪽으로 분할 매수가 유효해 보이니까 현재 관점에서는 이미 많이 내려왔잖아요. 손절보다는 좀 기다리는 쪽으로 보시고 7,600원대에서는 비중 조절을 일부 조금씩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신테이 시티즌이요. 신테카 바이 어떤 종목이요? CJ CGV요. CJ CGV 매수가량 비중은요? 네, 3,823원인데요. 네. 그렇다고 저기 20%요. 네, 3,823원이요. 네네. 네, 그리고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요? 20%요. 20% 알겠습니다. 네네. 이 종목은 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그 전에 좋다고 해서 매수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CGV 지난주인가 아마 멘토님 네. 한번 상담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이제 리오프닝 네. 수혜주로. 근데 지금은 일단 손실권에 있으신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CGV가 아니고 그 E&M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같은 네. 맥락인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회복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점진적으로 갈 부분은 분명할 것 같고요. 11월 달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고 코로나하고 상생하는 분위기로 갈 거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네. 갈 거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웬만하면 실적 좀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편입하는 같은 미디어 콘텐츠나 이런 쪽 관련성이 있더라도 조금 시세성이나 안정성이 조금 더 확보된 쪽으로 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유지하세요.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내려오는 폭은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직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네. 맴도는 거예요. 주가가 위아래로. 변동성은 당연히 하루하루의 주가 시장성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할 필요는 없고 CJ, CGV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이 내려와 있는 게 싸다라는 매력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실적이 네. 워낙 네. 바닥권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 그전부터 좋지 못한 상황, 해외에 벌려놓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못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거였으니까 더 안 좋은 네. 상황이 왔던 거니까 절대 이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CGV는. 그래서 저는 네. 매력적으로 그 높은 어떤 이익을 보기보다도 이런 흐름을 이제 참고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장에서는 제가 뭐 드릴게요.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주가의 네. 흐름이라는 게 차트에 보이잖아요. 보고 계신 분들 다 같이 네. 보셨으면 좋겠는데 흐름이라는 게 보이면은 주가의 흐름이 위로 올라가면은 살 때 이런
그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게 뚜렷하고 시장에 큰 관심이 없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스권 대응을 머릿속에 두고 그 박스의 하단에서만 살려고 하는 흐름을 유지하면은 아, 내가 사고도 이게 지금 박스에서 좀 높구나라는 최근에 한 6개월 정도의 기간만 박스권으로 만들어봐도 그게 보이거든요. 그 흐름상에서 보면은 지금 매수가하고 그 6개월 동안의 하단의 좀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 가격이 좀 높아 보이죠. 선 두 개를 봐도.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 가격에 있을 때는 아, 일단 높은데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 접근한다면 하락성이 내려가는데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하단 쪽에 네. 내려오고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 평단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와도 더 늘리지 않고 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 네. 늘리지 않고 27,000원대 오더라도 홀딩하고 유지하고요. 가격적으로 만약에 추가적인 시장의 하락폭이 커진다라면은 24,000원이에요. 24,000원대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초반 매수는 못하고요. 네,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유지하시고 네. 들고 계셨다가 시장성 네. 회복되면 저는 3만 원 중반대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매수가 회복하면 네. 다시 문의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동방. 네, 동방 매수가랑 비중은요? 5,600원에 15%. 네, 5,600원에 15%. 어, 동방은 네. 어제도 저희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너무 기대가 컸던 거고, 뭐 쿠팡 뭐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이익은 좋은데, 네. 그 뭐 또 증자 얘기도 있기도 하고 좋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이 증자 모멘텀 좀 잘 활용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증자도 분명히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데 단가가 중요하죠. 5,600원대 같으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권리에 대한 부분들 매각하시고요. 분명히 재료적인 부분에 이슈를 한번 만들고 반등을 줄 겁니다. 그 반등을 주면은 전략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등 줄 때 유상증자 신수인수권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들 그 권리를 매도하시고요. 매도하시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5,100원대 매도하시면은 저는 큰 손실이 없을 것 같아요. 이익이 잡힐 구간 제가 정확한 계좌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5,200원대 정도 되면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니까요. 5,200원대까지 반등 여지가 있습니다. 이슈적으로 그 상승을 했던 강한 상승을 보였던 구간에서 수렴했던 가는 맥점 2차 상승이 있었던 구간에 오고 하락성을 보였었고 이때 하락이 내려오고 난 데 반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떤 재료가 있고 없고 떠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의 어떤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유상증자 증자 이후에 어떤 흐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5,200원대 정도에서는 매도 대응. 이 주가가 다시 새롭게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1차적으로 5,200원대. 분명히 낮게 큰 여기서 이익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고 사셨을 텐데 뭐 이런 돌발 악재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니까 5,200원대 정도에서 대응해주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강연의 일정도 체크를 좀 하고 가죠. 오늘 열리나요? 네, 선생님? 오늘 열립니다. 뭐 시장 또 딱 뭐 맞아 떨어졌네요. 네. 뭐 저 전략이 어떤지 그냥 얘기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멘탈 교육할 생각도 없고 현실적인 얘기만 좀 드릴 테니까 네.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이야기를 늘 멘탈을 잘 잡아주신 우리 멘토님의 강연 오늘 오후 8시 참석을 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김가영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팜스토리 2,805원에 5% 손실이 크다가 어제 상한가에 오늘은 급등하는데 매도 타이밍 잡아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도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네요. 언제 팔까요? 이런 장에서 이런 이슈를 탔던 기업들은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슈가 됐던 기업에 같이 네. 따라가는 편승되는 돈이 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살 게 없으니까 올라가는 말을 보게 되는데 그런 연속성이 좀 나온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도 오늘 시장 하방성이 조금 더 강하니까 저는 이익을 챙기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다고 비중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격 단가가 낮으면 모르겠지만 높게 이 상단 꼭대기입니다. 물려있다가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강한 건 맞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제한적으로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조에서 이익을 50% 이상, 절반 이상 정도 이익을 챙기시고요. 내일까지 흐름만 보고 유지하시되
이 가격을 애초에 훼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가격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2,820원인데 이탈했을 때는 그 절반의 이익으로 만족하시고 본인 매수가 이탈하는데 들고 있지 않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2,820원 익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모나코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지홀딩스 5,330원에 10% 가져가도 될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 정도 어제 오늘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좀 변동성이 심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같은 대응입니다. 팜스토리를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어제 분명히 이지홀딩스가 먼저 출발했지만 흐름상은 팜스토리가 더 강한 흐름이고 같은 계열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매수가에서 절반 똑같은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팜스토리가 우위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고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인데 한 번쯤 시세는 더 주겠지만 역시 매수가에서 절반 매도하고 시세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5,700원 부근 올라가기 전에 5,700원 약간 하단 쪽에서 나머지 비중은 익절하는 쪽으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아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신성 ENG 3,500원에 10% 작년에 물려서 마음고생 중입니다. 최근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지금이라도 10%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까 고민이 큽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요, 멘토님? 저는 애매한데요. 조금 애매한데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정책적으로 뭐 태양광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태양광 이외에도 뭐 새만금 쪽에 관련된 부분 모멘텀 신성 ENG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역시 신성 ENG도 이익 구조죠. 이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안 나오고 있는 거고 OCI는 엄청 잘 가고 있는 게 역시 원자재 쪽에 대한 관련성을 볼 수 있는 소재 쪽 완전 그냥 기초 가장 최상단에 있는 가격 부분이니까 실리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에 대한 영향성이고 그걸 따라가는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저는 고려하지를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역시 올라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반전의 흐름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강하게 가기에 이 이전의 상단을 뚫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한 3,1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전화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차요. 네, 현대차 매수가랑 비중은요? 22만 2천원에 20%. 네, 22만 2천원에 20%. 현대차 지금 보니까 20만 원 밑으로도 지금 떨어졌네요, 멘토님. 네. 자동차주 네. 굉장히 또 좋게 보셨잖아요, 멘토님. 네, 저는 좋게 봤었는데 네. 뭐 이거는 제가 관리에 좀 많이 해드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뭐 현대차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역시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은 뭐 지금 이 인플레가 오는 것도 결국 이 문제거든요. 공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급적인 부분들이 원자재부터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상의 하방성이 조금 나오곤 있지만 역시 가격적인 지지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추가 매수도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격적으로 충분히 현대차라는 기업 자체는 가격적인 매력이 오면 그 가격적인 매력에서 구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 현대차가 장기적으로 하락 침체가 거의 한 4년 5년 이어지면서 내려왔던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이 하락 국면인과 상승 국면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그 국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빠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락 국면이 이어졌다, 이제 하락 장세다라고 하면 그 하락 장세가 뭐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간 이루어지고 또 빠르게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폭이 빠르게 회전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제가 볼 때 2025년, 6년 때 2030년까지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으니까 현대차가 지금 하방성을 좀 보여주는 것도 올 상반기 때까지 올라갔던 흐름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후에 실적으로 현대차가 상승 흐름을 보였던 기간은 7월 달부터 보는 게 맞아요. 7월 달부터 지금 화면 보이세요? 네. 이 노란 화면에서 7월 달부터 상승 국면 보였는데 그 중간치 라인대로 조정 국면을 주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하단까지 내려올 수는 여력은 있지만 이 구간이 중심대가 되면서 지지력이 나올 겁니다. 12월 2일 가격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가격대 아래쪽은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고 그러면 그 구간에서 바로 반전이 나와서 급등으로 올라가냐 그런 성향은 아니고 시간적인 부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으로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역시 적금성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서 내려오면 가격적으로는 저는 한 18만
18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가격까지는 그냥 지켜보세요. 가치적인 투자로 생각하시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 현대차가 가고 있는 길은 결코 좋은 길을 가고 있지 뒤로 뒷걸음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을 가는 그 앞길로 가는 중간에 잠시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길에 기회를 조금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8만 5천 원까지 기다렸다가 그 가격 오면은 다시 문의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들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OCI요. 네, OCI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8천 원에 50%입니다. 예, 11만 8천 원에 50%.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예.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얼마까지나 더 갖고 가야 하나,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도 되나 잘 몰라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언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더. 네, 더 가요. 더 가고 저는 뭐 더 많이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주가라는 게 일을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날카롭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 점진적으로 추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우상향한다라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각을 가파르게 세우면 그 각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이 분명히 온다. 가격에 대한 시간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이 오는 거니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가면 더 좋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셔도 되는데 비중이 50%잖아요. 그렇죠? 예, 예. 50%면 저는 실현, 내가 수익 실현하지 않는 이익은 이익도 아니고 손실을 확정 짓지 않는 건 손실도 아니다라고 양쪽 다 어느 한쪽만 편중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익도 똑같아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같은 분할 매도했을 때 이익도 매도, 손실도 분할 매도했다 다시 사면 그 단가 떨어지고 비중은 유지. 뭐 다양한 이 분할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데 뭐 분할 매도 해라고 해도 잘 안 지켜지시더라고요. 팔아야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올라왔을 때 저는 상당 한 16만 9천 원대 정도에서 일부 이익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까요? 오늘 또 저는 한 이익을 한 10% 정도는, 50%잖아요, 그렇죠? 10% 정도는 오늘 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누구나 다 알고 OCI가 좋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같이 또 따라 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올라가는 말에 이익을 좀 챙기자라는 의미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거, 이익을 챙기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수익 실현하는 거는 이익을 챙기는 구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0% 정도만 줄이시고요. 저는 OCI가 갈 길은 상당히 멀었다라고 봅니다. 더 많은 길을 갈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천천히 더 유지하시고요. 일단은 위쪽 상단으로 해서 19만 원대까지는 조정이 있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겠다라면은 목표가를 19만 원 정도 두되 시간적인 부분보다 가격이 왔을 때는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보시면서 올라갈 때마다 점진적으로 이익을 챙겨가시면서 가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16만 9천 원 정도에서 한번 팔을까요? 네, 저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파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팔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하나씩 한 주씩도 팔 수 있고 마음 따라서 10만 원씩도 팔 수 있고 뭐 16만 원이니까 20만 원씩 팔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이익을 챙겨가세요. 전문가님, 11만 5천 원 할 때 한절 팔았지요. 네, 좀 팔았다고요? 팔았고 지금 그냥 못 사고 그게 10만 1천 원 할 때 팔아야 됩니다, 안 사가지고. 자꾸 또 그 이게 들고 있는데 매수 단가가 싸니까 저 위에 올라가도 좋다, 뭐 이 수익을 계속 느끼고 싶다라고 들고 가는 것도 저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이 결국 올라갔다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말에 내 이익이 보였던 게 아까워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면서 이익을 챙기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SK바이오스를 37만 원대에 샀거든요. 근데 계속 하락해서 그걸 놔둬야 될까, 처리를 해야 될까? 네, 지금 매수가가 그럼 37만 원이에요, 시청자님? 네. 아, 37만 원이면 아니, 33만 원인가?
아, 33만 원. 어, 33만 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한 10%. 알겠습니다. 어,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외국인은 계속 사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어. 제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네, 각이 시장의 이슈를 받고 가파른 상승이 있으면은 가격과 시간적인 조정이 비례되면서 조정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시장에 관심이 있고 차익도 있고 매수 심리는 비쌀수록 사자보다는 팔자 심리가 강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가격이 싸질수록 또 그들은 또 조금씩 담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격을 높게 사신 거고요. 높게 사신 거예요. 높게 샀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약한 거고 어 33만 원대 같으면은 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면 보이세요? 화면 보고 계세요? 아니요. 안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어. 일단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냥 좋다 하니까 사놓고 봤는데 내 계좌의 호가창만 보니까 자꾸 가격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해 자꾸 하루하루 신경이 쓰이시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다만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사이클이 11월 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세로 좀 마감되는 부분이 아직 시세를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재료적인 측면이 아직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좀 반등 나오면은 들고 가지 마시고요. 워낙 기업성이 괜찮은 기업이니까 올라오면은 매수가에 파시고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좋다로 더 올라가도 하지 말고. 왜?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왜? 아무 이유 없이 또 손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점도 없이 그냥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충분히 지금 현재 흐름에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떨어져도 좀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매도 가격은 30만 원대 위에서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대덕전자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7,2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17,20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요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맞아요. 네. 매수했는데 계속 쭉쭉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뭐 시장 영향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시청자분 말씀대로 계속 실적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좋겠죠. 좋을 거고 앞으로도 좋을 거니까 뭐 저는 걱정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이 공포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막연하다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내려와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데 내려와서 살 기회를 잡았는데 어디서 사야 되지? 현금이 없고 또 내가 들고 있는 게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인 것 같아요. 이 고민인데 좋은 기업이고 기업이 망하지 않고 회생이 있고 뭐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에서 딱 대덕전자를 예를 든다라면 기다릴 거는 실적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적 발표를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시장 영향으로 하락이 나오고 그 실적 발표의 결과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도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맞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도 되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사업적인 시나리오적인 부분 봐도 PCB에 대한 부분도 공급에 대한 차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대덕전자가 지금 실적이 좋은 공장이 계속 바쁘게 돌아간 이유가 있는 거고 그 기간은 장기적으로도 확보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성의 하락은 오히려 대덕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실적 발표 때까지는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매수 단가가 높다라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대덕전자의 어떤 그 과거 이 통계 이력이 그래 크지 않아요. 다만 좋은 요소를 많이 갖고 시장성이 맞기 때문에 저는 지금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꺾여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회복력이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쪽이 기업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시장 때문에 떨어진 기업 그거 다 회복하잖아요. 우리가 미중 무역 때 기프나라고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반도체 가격에 대한 논란 때문에 다 빠졌다가 지금 현재 주가는 어디였습니까? 1년 채 안 돼서 다시 신고가 영역에 다가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 흐름으로 역시 IT 쪽, 부품 쪽 관련된 부분, 전장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회복력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홀딩 쪽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문의를 한 번 더 주셔도 되고 실적이 좋게 나올 경우에 반응이 나오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가 제가 판단하기에 하방적으로 좀 내려오더라도 한 14,000원대 구간에서는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 가격대 보시면서 흐름이 나오면은
점진적으로 네. 일부만 조금 늘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아,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예, 네. 실적 그 발표가 언제쯤 몇 월달쯤? 3분기 이제 10월달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까지만 아. 보지 말고 4분기, 3분기 네. 이후에 4분기에 대한 예상치까지 네. 지금 이 실적은 3, 4분기와 이어서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 연결을 시켜서 봐야 돼요. IT나 반도체 아.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네. 소재는 연결해서 봐야 돼요. 한 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 전략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결해서 봐야지만 이익을 알차게 가져갈 수 있고 시나리오를 그려갈 수 있으니까요. 3분기 하나만 네.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우리 코로나 때 이후부터 해서 진짜 산업의 실적이 시작되는 시즌이에요. 그 관점만 보시고 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14,000 얼마 언급하셨잖아요. 14,000원대 중반대예요. 거기는 매수대에 네. 대한 사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라고 네. 제가 판단되는 저만의 기준 가격입니다.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위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뭐 상단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신이 아니니까 꼭 찍어드릴 수는 없고요. 네. 하단 쪽에 통계로 네. 봤을 때는 14,000원대 중반대 정도가 좀 매력적인 네.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신테카 바이오 네. 30%대 15,000원이요. 네, 15,000원에 3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아, 다른 이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좀 떨어져서 사봤거든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뭐 10월 작년 10월에 한 5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그에 비해서는 15,000원 부근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가격적인 부분만 비쌌다가 싸진 것밖에 없지. 네. 기업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가격도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제가 바이오에 실적 없는 기업은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게 너무나 제가 거의 뭐 전문가 생활을 시작했을 네. 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불확실해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뭐가 어떻게 확정되고 임상의 맞아요. 결과가 되고 약이 판매가 되고 이익으로 연결되는 성장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이 기업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바이오 쪽에 이익이 없고 흘러내리는 기업들. 다만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시장성에 대한 한번 사이클이 돌면은 거기에 이유 없이 편승돼서 시세 조정성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거 말고는 기대치가 없어요. 저는 제 기준에는 그렇게 기대를 안 둡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들고 가시면 안 되고요. 반등이 다행히도 뭐 매수가 싸다라고 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구간을 한 번만 분석해드리면 5만 원대까지 올라가기 이전에 이 바닥에 이보다 싼 가격이 내려갔고 시작됐던 구간의 가격대가 맞아요. 과거에 처음에 이 기업이 상장되고 이슈되고 모멘텀이 나왔던 때. 거기에서 이미 큰 시세를 주고 내려와서 거래적으로 시세적으로 한번 확인을 이미 세 번이나 하고 난 뒤에 했던 구간이에요. 15,000원대 지지받고 상승을 17,000원대까지 가져갔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행보성이 길어지니까 행보 이후에 상승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실적과 네. 미래성이 뚜렷하지 않는 기업은 흘러내리는 경우, 특히 바이오가 이를 흘러내려서 결국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급락이 떨어지거나 정지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다란 얘기예요. 100에 100이 그렇진 않지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바이오 쪽에도 그런 상황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이런 기업성에 대해서 끌려다니고 끌고 가는 투자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니까요. 반등 시 13,000원대, 14,000원대 구간에서 좀 손실이 있더라도 비중을 줄이면서 30%라는 비중도 커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민동원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JNTC 11,300원에 7%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JNTC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지지부진하네요. 네, 그 참 아쉬운 회사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감소했는 부분이 좀 악영향을 끼치고 역시 영향은 하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하웨이향에서 매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역시 그 UTG 뭐 커버글라스 쪽에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이 이제 그 폴더폰이나 그리고 전장 쪽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아직 초입이 열리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원래는 이 기업 자체가 저평가 구간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하웨이 향이 실적이 올해부터 조금 영향을 좀 많이 주기 시작하면서 다만 이제 중국 쪽에 휴대폰 판매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 하웨이가 아니라 하웨이에서 분사되는 떨어져 나온 기업들, 그 정부 기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본다라면 하반기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시장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내려온다라면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다리고 이 기업은 방향성을 전하는 위쪽으로 좀 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쪽은 6,800원대 정도 가격은 가격 단가 조절에 대한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로 판단이 됩니다.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요. 조금 추가적으로 내려왔었을 때 비중을 점진적으로 한 번에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 오늘입니다. 네, 오늘 얘기 드렸고요. 네. 뭐 시장 잘 만났다고 얘기도 드렸었고 네, 맞아요. 일단은 뭐 오시면은 그냥 현실적인 얘기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결국 중요한 건 대응이니까요. 맞아요.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툴로 잡아가야 될까 그런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기는 늘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뭐 테이퍼링을 진행하든 금리 인상을 진행하든 미국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일어나서 채무 불이익이 진행이 되든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 투자는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조금 볼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 왜 오늘 목요일인 줄 알았을까요? 수요일 오후 8시, 오늘 밤 8시 멘토님의 강연 함께 하셔서 지금 같은 이 하락장, 조정장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비법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우리 멘토님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리비안 관련주인데요. 오는 11월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이 뉴욕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이 7억 달러를 투자한 만큼 아마존 전기차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상장 이후 시총은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4조 7,5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관련주 찾기가 오늘 상당히 분주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만들어서 리비안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바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대원화성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 시트를 만들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장에서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자릿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바로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이 LNG 가격이 3월 대비했을 때 5배 이상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이 멕시코만의 천연가스 생산 시설이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았고요. 이 전체 소비량의 절반가량을 지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인데요. 오늘장에서는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GSE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롯데정밀화학은 이 암모니아를 천연가스에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로 분류된 모습인데요. 국내 암모니아 유통사업자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장 8%의 강세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 살짝 둔화가 되면서 4%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98,3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철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헝다 사태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글로벌 철강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철강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의 글로벌 철강 수요 비중이 17%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방향성을 지켜봐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은 견조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G 동부제철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 5%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도 외인의 매수세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약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하고요. 이 대외적인 악재들을 겹치면서 환율도 1190원 선에 지금 육박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요 이평선들 모두 이탈한 상태입니다. 현재 2%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303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은 3030선이라는 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2% 가까이 빠지면서 25거래일 만에 1000스닥이 무너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